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코케 코케로 나를 넘겨주게. 얼쑤! 아우,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문창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렀게?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죠, 작가님? 여기는 맛과 멋 그리고 흥이 넘치는 강원도 정선입니다. 정선. 네. 정선 유명한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가 네.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강원도 정선 아리랑. 네, 제가 좀 전에 불렀던. 네, 맞습니다. 아리랑과. 예. 그리고 국내 2위의 산나물 특화 시장이 있어요. 그걸 정선 아리랑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사실 게 많아요. 그 또 이제 국내 유일 이런 거 붙으면은 사실 네.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늘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갈 곳이 많대요. 맞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시죠. 네. 출발. 가봅시다. 이야. 아니 작가님 네. 그 옛 속담이 틀린 게 하나 없는 게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이 딱 그 정선 아까 말씀하신 예. 5일장 예 맞아요 열린 날 맞나요? 운이 좋네요. 어 그러니까요. 매월 2일과 네. 7일에 아... 5일장이 항상 열리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은 5일장이 열리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아, 뭐 먹을거리든 뭐 볼거리든 이런 것들 더 풍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또 특이한 게 네.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고 정선 아리랑 공연도 같이 해요. 오. 아 진짜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은 또 이제 먹을 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런 그 약과 튀김 종류도 있고. 네. 잠깐 뭐. 맛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봐도 돼요? 쌀조차의 네. 현미 거두박입니다. 요거 요거? 이게 뭐예요? 현미. 단호박 찹쌀유과. 단호박 찹쌀유과. 네. 아, 직접 개발하신 겁니까? 네. 오 쌀조차로 만든 유과예요. 달달하고 좋네. 아 아내가 단호박. 네. 도청은 무쌀도청. 그러니까 안에가 좀 바삭바삭하면서 달콤하게. 달콤하고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네요. 무쌀도청입니다. 장사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됐어요. 1년 반 됐어요. 1년? 네. 원래 그전엔 어디 계셨는데? 무쌀도청 개발해서 1년 반 동안 365일 아리고까리 장사라고. 네. 아 원래 어디 계셨다? 구미? 전국 특대입니다. 전국 특대. 아리고까리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사장님 제 질문에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아리고까리. 굉장히 저 무슨 기계가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국내 유일의 산나물 특화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쩐지 뭔가 이 산에서 나는 확실히 그런 뭐 더덕도 있고 예. 그런 나물류가 딱 봐도 많아 보여요. 예. 어? 여기 나물 많네. 왠지 제일 여기서 좀 연륜이 좀 돼 보이죠. 아, 예. 네, 그렇죠? 그래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근데 지금 딱 봐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뭐 있는 거예요, 일단? 더덕 있고. 뭘까 알려고 우리 한 게 그렇죠. 요건 뭐예요, 요거? 오가피 열매요. 아, 오가피. 오가피. 예. 그 가시오가피고. 아, 요거는요? 느릅나무 것. 느릅나무. 예. 그다음에 뽕잎도 있고 예. 자연산 고비에. 아니,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이렇게 구해 오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 가지고 해요. 예? 내가 해 농사 지어 가지고. 농사 지어 가지고. 예. 아, 직접이요? 예. 아니, 어머니 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 80이 좀 덜 됐어요. 80이 좀 더 되셨다. 80 늦게 됐다. 그럼 정선 5일장에는 얼마나 계신 거예요? 아이게 오래돼서 여 초가집 있을 때부터 하는 게 그전엔 차도 없고 내가 빨리 입을 대기 했잖아. 대굴박. 아우 정겹다. 아우 정겹다.
그러면은 막 산에서 이렇게 직접 또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산에 댕기면 나물도 뜯고 약초도 캐고 뭐 산 그전 젊어서는 그랬지. 아 젊어서 그렇고 그럼 지금은 이제 안 다니시는 거죠? 댕기긴 댕겨요 아직은. 아 그래요? 네? 아직은 댕겨요. 지금도 다니신다고요? 야. 아 아니 다구락지가 아파서 그렇지 다리만 안 아프면 뭐 아무데라도 남자들보다 더 잘 댕겨요 댕기는 거는. 야. 단지 동산이 걸려가지고 네. 어디서 동산을 말하고 예. 가지고 그래서 그 육지 옷에 세놔가지고. 그럼 혹시 자녀분들은 몇 분이요? 그 다 이렇게 키우신 겁니까? 오남매요. 리스펙. 역시 여기서 또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오남매를 키우시고 예. 얘 조금 쉬실 법도 한데. 예? 안 쉬고 계속 지금 다니시는 거잖아요. 계속 댕기지요. 죽지 않으면 살기도 하고. 야. 주로 그러면 어느 산을 이렇게 다니세요? 아 이산 저산 버스 가는 데는 다 댕겼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느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산 가는 게 아니고 버스 타고 딱 버스 타고 가다가 아 오늘은 여기서 내리면 되겠다 딱 내리면 네. 바로 그냥 천지지천에 그냥 다 산이니까 강원도 산 어딜 들어가도 이건 무슨 산이다 이건 알겠네요. 산에 거나죠 뭐. 그러니까 거의 산악인이세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예. 귀한 약초도 캐겠어요? 그 약초도 뭐 산삼도 캐고 막 캐지요. 뭐. 산삼도 캐셨어요? 예. 야 그건 좀 돈이 되겠어요. 그래 그런 데 비해서 이제 뭐 해가지고 뭐 뽕나무 사온도 따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돈이 돼서 집도 짓고 밭도 사고 뭐 오남매 같이 그랬죠. 야 아니 어머니 근데 제가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뵈니까 예. 굉장히 그 즐거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딱 보이거든요. 아이 몸이 사니까 이렇게 됐지요 뭐. 그냥 어려서 클 적에 부모 몸만 해가지고 고상실이 뭐 세서 그리 댕김 벌어가지고 17 먹어서 진짜 집을 한 채 지어줬어요. 지금 17 먹어 지키는 건 남자들도 없어. 없지. 야, 어려서부터 나는 그렇게 살아나와. 아, 예, 생활 얘기 대단하시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네. 이 정선 우유장에서 이렇게 나물 파신 지도 오래되신 거잖아요. 오래됐지요, 뭐. 어머니한테 이 정선 우유장은 어떤 곳이에요? 뭐, 내 사는 곳이라 그냥 그렇죠, 뭐. 아. 난 일로 이제 벌어먹고 살았어요, 여자들. 아 이쪽도 왠지 그 산나물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 아이고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 보세요. 네네 어머니도 앉으세요. 어머니도 앉으세요. 네. 아이고 앉으세요. 예. 야. 여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네, 많아요.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이 뭐 종류는 아마 한 100가지는 돼요. 100가지? 예. 그렇게 안 돼 보이는데? 100가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살짝 이제 공갈 떨어가지고 100가지지 뭐.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원조 MSG를 또 이렇게 쳐주시네. 예. 근데 보니까 요건 더덕이고. 아니, 도라지. 아, 도라지? 가만히 있으면 이도에 나가지. 이거 달래 아니에요? 달래. 달래는 근데 보통 저기 봄에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가을에 나오는 달롱어는 네. 마시가 좋아가지고 사월만 준대. 우리 딸이 있는데 좀 잘해주라고. 따님 있으세요? 아이고, 딸이 일곱이야. 그러면 저기 결혼 안 하신 딸? 아이고, 있지. 그럼 져주시면 되겠네. 아이고, 그러면 사회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 나 정선. 나 우유장 너무 잘 왔다. 아, 너무 잘 왔다. 장가 가게 돼서. 네, 장가 가야 돼요. 장가 가야지. 야, 이 총각이어가지고. 아이고. 꼬라지가 안 되겠네. 아, 그러면 여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장사한 데는 내가 27살부터 했어. 아, 그러면 요 자리 하는 데는 한 30년. 30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한 43년. 네. 와, 오래 하셨구나. 오래 하셨구나. 오래 했어요. 야. 그럼 이 주변 사람들 거의 다 알겠네요. 아니, 다 알죠. 완전 그 단골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아요. 그때 뭐 친구처럼 지내겠습니까? 네, 네. 한 집 식구처럼 친구처럼 뭐 동생 같고 엄마 같고 뭐 이렇게 지내요. 와. 네. 아니 어떻게 한 자리를 30년 동안 지키실 수 있었어요? 나는 찰그마리처럼 떠날 줄은 모르거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못 떠나거든. 못 내가 죽어야 떠나지. 그리고 정선에는 홍보가 잘 돼가지고 경치 좋고 인심 좋고
홍보 잘해가지고 손님들 많이 오시고 또 다른 데서 손님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장사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오면 물건도 살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러고 관광도 할 수 있고 예, 다 있어요. 이게... 코스가 다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아, 정성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은 이렇게 살아본 결과에 네. 인심이 좋아. 인심도 좋고 인심도 좋고 또 사람들이 좀 순하고 순하고 네. 그래 오시는 손님들마다 편안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네. 얘기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들어주고 아이고 말 잘 들어줘. 말 잘하면 잘 웃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정선이 왜 정선인지 아세요? 아. 그 정이 정정자예요. 정이 많아서 정선이거든요. 맞아 정이 많아 여기는. 그러니까 정이 진짜 정동 고향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확 휘어잡는 그런 비법 같은 거 있나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손님들 살 손님과 안 살 손님 이거 한번 딱 보면 알지. 아 딱 보면 알아요? 아이고, 그럼 살까 말까 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은 딱 그런 사람은 갔다 했다 오세요 하면은 좋은 소리로 예. 갔다 했다 또 오세요 하면은 네 하고는 갔다 또 돌아서 와요. 아 오히려 땡기지 않고 예. 보낸다. 예 보내. 예. 손님이 왔다 간다고 물어보고 뭐 안 사고 이러면 욕하고 이러면 안 돼. 아, 그 예. 사람을 편안하게 했다 또 오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갔다가 미안해서도 또 한 바퀴 돌고 나를 찾아와. 그럼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또 팔고 담은 서비스 뭐 한 개라도 더 주면 아주 더 고맙다 하는 거야. 돈을 떠나서 사람이 안 그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What a wonderful world. 명사십리가 아니라면 해당화는 왜 피나. 야, 좀 먹을 것도 많고 그죠? 산나무도 많고. 어? 근데 여기 지금 신발 가게 같은데 신발 가게네요. 확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일장에서? 네. 예. 반가운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죠. 야 신발 맞네. 신발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사실 수가 많고 다른 아이 뭐 없는 거 없습니다. 뭐 고무신에 보통 부지에서 장화에서 보통 운동화 없는 거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소매 가게 내어 맞춰 큰 데는 없을 거래요. 아, 전국적으로 여기가 제일 크다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잠깐 오면서 봤는데 바로 옆에도 신발 가게인데 거의 저기가 더 커 보이던데? 예, 그 옆에도 맨 한 가게지. 저 집에 식구가 안식구가 하는데. 예? 잠깐만요. 안식구라고 하셨죠? 안식구? 집에 식구. 아내 분요. 와이프, 사모님. 예. 예. 야, 보통 부부인데 어쨌든 가게가 다르다. 그 사연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네. 사모님 지금 옆에 계세요 지금? 있어요. 아, 그럼 한번 저, 가볼까요? 네, 저 장소는 있죠. 예,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가보시죠, 가보시죠. 가세요, 가세요. 이거 줘. 얼마야? 천 원. 이거 아니 그거는 저기 사모님 가게니까 사모님한테 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쪼아서 가져왔죠. 아, 옆 가게에서 신발 가져왔으니까? 그건 내 거다? 아, 분명히 부부인데 가게를 합치지 않는 이 두 분. 네,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사장님, 사모님이신 거죠?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하세요? 예. 어머니? 예,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네. 그 아버님께서 버신 돈은 아버님이 별도로 챙기시고 관리하고 어머님은 예. 또 별도로 챙기시고 그럼 안으로 가다 내가 그것도 좀 삐딱 좀 뜯고 아니 그러면 내가 장사를 좀 못하니 왠지 네. 뭔가 그 금전적으로 뭔가 불협화음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런 건 없어요. 양보심이 많아가지고 예. 내가 그 들어 그 삐딱 쳐도 이해가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 어머니 있잖아요 손님 손님 거 그 7,000원 받으셨는데 예. 바로 그냥 그 아버님 품으로 이렇게 들어가 들어오더니 그래서 아 그거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그거 내 가게에서 온 거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한다 정확하게 한다니까. 두 분 혹시 무슨 각서 쓰셨어요? 아예 각서는 안 썼어요. 마음의 각서가 각서지 뭐 글씨 각서가 쓰면 안 되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마음의 각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의 각서. 아 우리 작가님 작가님은 예. 그 사모님이랑 뭐 예. 집이나 차 이런 명의 있잖아요. 예. 누
누구 앞으로 모셨어요? 갑자기 궁금하네. 저는 부동산은 제 이름은 다 돼 있고요. 네. 동산은 전부 다 우리 집 사람 이름은. 오. 돌아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고기 그렇게 가는 게 예. 맞는 겁니까, 원래? 어떻게 이게 만나시게 됐어요? 오, 처음에 맞죠.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에 장사라니까 맞는 거죠, 뭐. 우리 장사라니까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슷한 장사를 하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렇지. 그러면 누가 먼저 그 접근했어요? 대시. 접근을 내가 먼저 했다고 봐야 될까? 아, 그때는 혈기는 왕성할 때니까. 혈기 왕성했지요, 혈기야. 우리 한번 사귀어 봅시다 하지 뭐 사귀자. 아, 어머니 굉장히 그 로맨티스트시네. 어, 그때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뭐 또 모르고요. 뭐 무조건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아무 또 지금 부끄러우셔가지고 지금 볼 빨개지신 것 같은데? 자, 두 분 이제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 같이 장사를 해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이거 정선동의장에서 장사를 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모습보다도 이제는 나이도 하니까 이제 장사를 그만둬야지 조금 하다가. 다음 한 1년이라도 편안하게 살다 죽어야지. 일하다 죽었다고 신분 나면 안 되잖아. 저 요즘 여생은 조금 야. 이제 좀 편안하게 여유, 그동안 구사하셨습니까? 여유를 보다가 죽어야지. 은퇴하시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하고 싶은 일 뭐 있어요? 여행이네 좀 다지. 몸 건강하면 최고래. 딴 거 볼 거 없어. 몸이 아파 보니까 몸 건강하게 제일이죠.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가게 딱 이제 장사 딱 그만두고 내일 딱 이제 마지막 문 닫는 날이야. 그럼 이제 그 모레부터 뭐 하고 싶으세요? 아, 뭐 친구들 하고 놀러도 좀 가고 싶고. 또 우리 아저씨하고 같이 또 한번 특히 뭐 놀러를 안 된 게 맛이니 그것도 한번 댕기고 싶고 그동안 못 하셨던 것들 예, 예. 참 너무 순박하신 네. 계속 순박하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더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씩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가 자 재밌고 건강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재밌고 삽시다. 우리 예. 화답하셔야지. 예. 우리 아저씨 건강만 하시면 좋겠어요. 예. 예. 뽀뽀 다. 남자답게 한 뽀뽀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작가네. 예. 여기 정선 맞죠? 예, 맞아요. 아니, 저는 여기 느낌이 용인 그 저기 한국민속촌인 줄 알았어요. 비슷하죠? 뭐 비슷한데? 이거 어디예요? 여기가 정선의 아라리촌이라는 곳인데. 아라리촌이요? 예. 아, 이름 정겹네. 정선의 정선 아리랑에 대한 네. 전설을 유래로 해서 네. 이 문화 단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정선 아리랑을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마을이다. 네. 이 주변 환경이랑 이런 그 가옥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기 굉장히 잘 어우러져가지고 네. 이 정선의 특징을 뭔가 한 방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선이 무엇일까 이렇게 알고 싶다 가면 여기를 오면 금방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선 오일장 왔다가 딱 여기 필수코스군요. 예. 아, 여기 보면은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랬는데 그 해설사 선생님 여기 계신가 봐요. 아, 그럴까요? 정말 다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혹시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예.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아라리촌 여기 처음 왔는데 예, 예. 일단은 그 아라리촌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우리 해설사님께서 한번 예,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저기 그냥 민속촌이에요. 오, 정선 산골에 있던 옛날 가옥들을 그대로 조성을 해서 실현해 놓은 곳입니다. 아, 네. 정선 고유의 가옥들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노화지, 굴피집, 돌집, 서럽집, 토방집 뭐 이런 거 아주 교과서에서 들었던 그게 여기 다 있는 거군요. 네, 다른 데 가면 없는 집들이죠. 아,
딱 느낌이 그 정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아시는 거 보니까 딱 정선 토백이신 것 같은데 맞죠? 느낌 딱 왔는데. 예, 정선이 좋아서 2000년도에 귀촌을 해갖고. 어? 아, 그럼 이준희는 동안 살고 있습니다. 아, 이준희는 어디 계셨는데요? 그전에는 뭐 서울에서 직장 생활, 군대 생활 뭐 그죠? 하시다가 한 30년 하다가 네. 정선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나. 정선이 좋아서. 어, 그럼. 어, 정선의 매력이 뭐길래? 미세먼지에다가 저 말도 못 하죠. 공해. 네. 황사. 그래서 요즘은 조금 부끄러운 그래도 그나마 얘기는 좀 나아요. 얘기는 그래도 청정지 얘기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오시는 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그러면은요. 네. 냄새가 다르대요. 맞아요. 지금 제가 한번 숨 한번 들켜 보세요. 아, 맞아요. 정선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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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기분 좋아지는 예, 예. 폐가 막 정화되는 그런. 작가님, 정선 오일장 찍고 예. 그다음에 정선 아라리촌 찍고 정선 아리랑 공연까지 받고 이제 다시 그 오일장이 있는 읍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역시 이쪽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어? 잠깐만. 여기 아까 그 아라리촌 거긴가? 어? 아닌데 굉장히 오래된 집 같은데. 느낌은 뭔가 좀 비슷한? 네. 아. 상유재라 고택. 고택이면 저기 옛날 집이란 거잖아. 말인데. 상유재 고택은 고려 말에서 조선초 무렵에 고려 말이면 600년 정도 됐단 말 아니에요? 야, 그럼 벌써 한 지금 1000년이 넘은 그럼 이 집이 예, 네, 그때 지어졌다는 얘기 이런 600년 됐다 이 말인데 궁금합니다. 아, 들어가시죠. 들어가 보십시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는 네. 집이잖아요. 그렇네요. 저희 집을 이렇게 아시고 오셨나요? 아니, 알고 온 건 아니고 네. 다시 이제 읍내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아... 딱 여기 그 한복판에, 읍내 한복판에 네. 이런 고풍스러운 멋진 고택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여기가 어딘지 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강원도 이제 문화재 89호의 고택이에요. 오... 아,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 네. 아, 예. 20대째 지금 며느리인데요. 20대요? 예. 그러니까 외모가 20대인 건 알겠는데 그 20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20대째 예, 내려오고 있는 예. 그 아까 보니까 고려 말 뭐 조선초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역사가 몇 년 정도 된 거? 지금은 그 한 500년 좀 넘은 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년. 예. 야, 500년 된 건물치고는 굉장히 잘 유지 보수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 때 와서 수리 보수를 한번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선생님 보다시피 기와 같은 건 좀 깔끔하잖아요. 네, 깔끔하네. 올 봄에 이제 새로 기와를 또 입혔어요. 아, 그래서 조금 집이 좀 단장하게 됐어요. 야, 그럼 여기서 지금 주거를 계속 하고 계시나요? 예, 여기 바깥에는 지금 한옥 스테이를 하고요. 네. 안에도 이제 한옥 스테이 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거주하고 있어요. 아, 처음에 시집으로 오셨을 때, 이 집에 딱 왔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저씨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한옥의 불편함이라든가, 그, 아버님이 좀 완고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세뇌교육을. 버섯을 깔아놓은 거네. 아니, 그래도,
그 한 번쯤은 여보 나 이제 좀 힘들어 우리 이제 좀 뭐 좀 아파트나 이런 데로 이사 가자 이렇게 하신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지금도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선에 살기 너무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예. 예. 그러면 자 아저씨 이제는 당신이 그 강릉서 살아온 세월보다 여기서 살아온 세월이 더 많으니까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정선에서 사는 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고 무슨 자부심이 생기는지. 지역이 굉장히 좁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뒷동네 산에 올라가 보면 그 산이 지역을 이렇게 쌌어요. 네. 그리고 동네가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네. 그래서 참 고즈넉하고 아늑하고 그 동네 분들이 다 친척인 것 같아요. 아, 예. 다 여기 가다 아는 사람, 저기 가다 아는 사람. 좀 힘든 면도 있지만 살아보면 공기나 산세하고 물세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서 나의 어떤 포근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정선이라는 지역이. 창살문에 비치는 한의의 빛. 문고리를 잡으며 빗장문을 열었다. 여기저기 흐트러진 흙가풀. 할머니가 내게 물려준 크고 작은 항아리들. 따스하고 편안하다. 메마른 세상을 적시며 나를 그 안에 조용히 넣어보려곤 하지만 내게는 너무 버겁다. 기한 씨, 네. 오늘 정선 느낌이 어땠어요? 아, 글쎄요. 약간 뭐랄까 명절 때 저희가 선물 세트 받잖아요. 네. 안에 딱 까봤는데 참치 캔 있고, 골뱅이 캔 있고, 막 연어 캔 막 종류별로 다 있는 아. 그런 느낌. 종합 선물 세트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바쁜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 5년 됐어요. 그때부터 천천히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천천히 살아가면 보이는 게 많아요. 오늘 정서는 천천히 걸어가는 곳, 천천히 걸으면 더 잘 보이는 작은 도시라 할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작가님 말씀대로 느리게 봐야 잘 보이는 정선. 그 정선의 뒷면 오늘 정말 제대로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도입한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와 원산지 및 가격 표시제 그리고 상인 실명제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지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알아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정선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하는데 누구든 마이크만 대면 저절로 나온다는 정선 아리랑. 그 말이 사실인지 현장에서 검증해봅니다. 숟가락 놓고 뒤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프다는 소화력 갑 올챙이 국수와 호루룩 먹을 때 면발이 콧등을 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콧등치기 국수. 아리랑 시장 대표 먹거리들에 얽힌 속설들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유명인사, 일명 백호로 통하는 아저씨. 아리랑 시장에서 각설의 공연을 펼치고 있는 엿장수 백호 아저씨를 찾아가 봅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좀 이렇게 화면에서 얼굴 좀 작게 나오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 왜 맨날 이렇게 나와? 작게 해드리겠습니다. 작게 해드릴게요. 평산데스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토불이 16년째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MC를 맡고 있는 정춘경입니다. 네. 저는 아리랑 시장에서 떡매치기 하는 네, 일명 떡새입니다. 그 이름하여 또 민병만이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키가 예전에는 좀 많이 크신 거 아시죠, 중경 씨도? 186? 5 정도는 됐었죠. 항상 떡매치다 보니까 하루에 1cm 주다 보니 네, 어느 날 갑자기 60평생에 되다 보니 이렇게 아담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양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정선 아리랑 시장의 상품들을 고객님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을지 이효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시장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곳 정선 아리랑 시장에는요, 우리 상인분들이 뭐 이름표 같은 걸 달고 계세요. 그게 뭔지 서로서로 예, 통성명을 하기 위해서 달고 계시는 건지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이름표를 달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이름표인지 요거는,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요, 정선군에서 우리 저기 뭐 고객들이 와서 이걸 보고 보시면은 인증서예요. 확실한 인증서요? 예, 인증서냐면은 신토불이 진하는 건 정선에서만 나는 물건을 판다라고 믿음성 있는 표시입니다. 오. 제가 여기 보이는 그냥 아무 상이나 들어가서 진짜 이름표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돼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좀 숨겨야 될 것 같아요. 최개! 최개! 최!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이름표가 어디? 누구죠? 네.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숨기고 계셨네요. 아, 신토부리증 있네요. 네. 김금희 누님. 네. 만약에 관광객들이 물건을 구입을 하셨을 때 하자가 있으면 저희 상인회에서 다 변상을 해드려요. 네. 정성기 아니다. 내지는 뭐 원산지가 표시된 원산지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네네, 나오면. 네네. 오,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품질 보증이네요? 네, 이게 품질 보증이에요. 오, 정선 아리랑 시장. 네네네. 오, 멋있네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원산지 표시가. 원산지. 아, 있네, 있네, 있네. 오, 정선. 정선. 약도라지도 전선. 정선. 이것도 정선 더덕. 정선 더덕. 아, 네네. 그렇구나. 더덕이 남자한테 좋죠? 여기 혹시 뭐 저한테 추천해 줄 만한 거? 뭐 나무 향기 더덕 좋은 거 많아요. 향기? 네. 향기? 향기. 기가 좀 필요해요, 제가. 네, 기력 꺾는데 제 거. 이 기도 이거 향기도 이거 국내산? 예, 여기 정선, 강원도 정선군? 정선에서 다 농사를 짓고 판매를 하는 5년? 얘는 5년 된 거, 얘는 1, 2년 된 거. 좋은 약초예요. 여기... 눈에 띄어요? 아, 저랑 상관없어요. 아, 예, 네. 상관없으신 거예요. 네. 네. 아, 장사하자. 그램씩 담았습니다. 아, 뭐 그람수도 그렇게 중요해요? 아, 그람수 중요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람수를 딱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람수가 틀리면 안 돼요. 저희 요 시장에 양심 저울이 있거든요. 양심 저울에 가서 한번 달아보세요. 아이고, 얇다. 양심 저울도 있어요? 아, 그럼요. 정선 시장은 이렇게 양심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심 저울도 다 있습니다. 만약에 300g이 딱 되거나 넘으면 자, 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출게요. 대박. 대박. 세 개를 샀으니까 혹시 하나만 300g이 딱 될 수도 있으니까 산 것 중에서 하나 더.
대박. 와, 이것도 300. 야. 역시 아리랑 시장 진짜 저절로 아리랑이 나오네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네, 평상 데스크 현장 검증 시간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는 정선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누구든 마이크만 대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정선 아리랑.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이호석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잘생긴 이호석 기자 나와주세요. 자, 이곳은 정선 아리랑 시장입니다. 왜 정선 아리랑 시장인지, 쓰리랑 시장도 아니고 아리쓰리 시장도 아니고 왜 아리랑 시장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곳 상인회 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리랑 시장일까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잠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네네. 이곳이 정선 아리랑 시장인데요. 예, 예. 왜 아리랑 시장인지. 아, 우리 정선 아리랑이 네. 우리 정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삶의 애환이 그대로 담긴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네네네. 등재가 되면서 이제 정선 5일장에서 네. 정선 아리랑 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원래는 정선 5일장 아, 시장이었는데. 예, 예. 그러면 이곳에서는 뭐 여기 상인분들은 마이크만 갖다 대도 뭐 아리랑이 그렇죠. 저절로 예. 나오겠네요. 상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선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뭐 한국도 지금 다 그 아리랑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예. 그래요? 예예. 예. 선생님 혹시 정선 아리랑 혹시 예. 한국조 혹시 하실 수 있어요? 예? 정선 아리랑 혹시 한국조 하실 수 있어요? 정선 아리랑요? 네. 네. 진짜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하다고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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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공연하시는 분이세요? 네? 여기 공연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아니 회장님 말씀 맞네 진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장사하시니까 바쁘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마이크만 한번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하시는지. 자, 큐! 깔깔하게 시작! 명사신리가 아니라면은 정선아리라 큐! 눈이 올라나 정선아리라 부탁합니다. 정선아리라 정선아리라 따님 어디 계신데요? 아,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네, 아. 서울.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엄마 안 닮았어요? 아빠 닮아서 더 이뻐요. 아, 진짜? 몇 살? 올해 33. 33? 결혼했어요? 아직 미혼이에요. 아, 진짜? 나도 미혼. 아이고, 너무 미혼 혼남이시네. 오늘 춤이 왜 그래요? 아, 괜찮아요, 또 하네, 묻네. 야, 장모님 역시 잘하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이 말이 맞네요. 예, 회장님 말씀처럼. 장모님? 다음 소식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을 대표하는 음식 하면 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국수에 얽힌 여러 가지 속설에 대해 파헤쳐봤습니다. 이번에도 이효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도 국수, 저기도 국수, 시장에 오면 뜨끈한 국수 한 그릇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정선 아리랑 시장에 오시면 특히 올챙이 국수와 코뚱치기 국수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한 가지 궁금증. 올챙이 국수는 숟가락 놓고 뒤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프다? 숟가락 놓고 뒤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프다는 소화력가 올챙이 국수.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여기 정선 아리랑 시장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국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어떤 국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올창목이요. 옥수수로 만든 올창목. 올창목? 예. 올창목? 예. 올창목이란 거 없는데, 여기? 올챙이국수라고요. 아, 네. 아, 올챙이국수? 네. 생긴 것도 올챙이처럼 생겨가지고 올챙이 국수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어우, 올챙이들이 아주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자극적인 맛은 없습니다. 근데 뭔가 담백하고 뭔가 좀 밍숭밍숭하지만 나름대로의 뭔가. 과연 올챙이 국수를 한 그릇 다 비운 다음에 몇 분 뒤에 허기가 다시 또 그대로 지는지 싹싹! 아, 배부른데요? 배불러요? 네. 괜찮은데요? 한 끼 식사로 괜찮은데? 배부른데요? 자, 두 번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콧등치기 국수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호루룩 먹을 때 면발이 콧등을 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콧등치기 국수.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안 친... 네, 어떻게 해요? 아, 무릎 당기라고요? 면발이 콧등을 친다. 중요한 건 콧등치기 국수건 입등치기 국수건 무슨 국수건 간에 일단 면발이 너무너무 쫄깃쫄깃하고 육수도 너무 맛있고 이거 굳이 뭐 콧등을 안 쳐도 맛있는데요? 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 하면 빠질 수 없는 유명 인사죠. 오랜 세월 아리랑 시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펼치고 있는 엿장수 백호 아저씨를 소개합니다. 누가 딱 봐도 정말 이곳 정선 아리랑 시장의 명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 홍보대 제 자칭 네. 정선 아리랑 시장 홍보대사 각설이 백호 최덕화입니다. 아, 덕화. 아, 부탁해요. 아, 부탁해요. 오야야야. 네, 그냥 뭐터. 우리 백호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여기 아리랑 시장에서 엿을 파신 지는 얼마? 11년. 11년. 네. 엿을 파신 지는 얼마? 30년. 30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엿? 이거 뭐 거의 전문가시겠는데요, 진짜? 그 선생님, 근데 이거는 수염은 진짜 수염이세요? 이만. 네. 오, 진짜네. 맞다고. 어, 맞다고. 진짜. 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아, 그리고 되게 잘생기셨어요. 진짜로? 자기가 더 잘생겼으면. 우리 아리랑 시장의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홍보대사시니까. 아, 제가 정선 여기 아리랑 시장에 온 지가 11년 전인데 네. 처음에 와서 딱 느낀 게 공기가 좋아요. 아, 일단 공기 좋고. 아, 진짜 공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좋죠. 네.
물건이 원체 좋잖아. 아, 물건이 향기, 더덕, 웃음 이런 거 우리 정선에서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건도 좋고 노래 뭐 이런 거 엿도 좋고. 이거는 이제 뭐 명물이라기보다 제가 명물이고 여성 그냥 컨셉이고. 아, 컨셉. 아리랑 시장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홍보 좀 해주세요. 많이 좀 오시라고. 그래, 우리 정선 아리랑 시장을 찾아주시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에게요. 네, 우리 정선 아리랑 시장에 찾아오시면 먹거리, 복거리, 즐길거리 많습니다. 몸에 좋은 약초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면 뭐 노래 부르면 선물 줘, 뭐 떡 쳤다고 선물 줘, 나는 안 줬어. 내가 하추면 또 엿먹으라 그러는 것 같아서. 아, 그렇지. 흥이 넘치는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평상데스크 이호석이었습니다. 네, 정선 아리랑 시장 홍보대상 각설이 백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저희와 인생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곳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떡새 사장님은 저희 정선 아리랑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그죠? 네. 우리 애기들이 저희들 마침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도 정선시장을 찾아줄 수 있는 영혼이 기억되게끔, 네, 그게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찾는 우리 사람 냄새가 나는 정선 아리랑 시장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평산데스크 정선 아리랑 시장 편을 마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